일단 드릴 말씀은 다섯 가지인데요. 오늘 아마 시간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에서 또 맞추면 좋고요.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25년 동안을 이 독일 그 루터기 목사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느냐라고 물었을 때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요한세 가지는 그냥 좀딱이 캐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는 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첫째는 양적 성장주의가 세례 대파겐세일을 만들었다. 참 종교 개혁이 바로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 얼마나 이 천주교에서 이 티켓 이런 성사 고백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장사를 하고 얼마나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요. 근데 현재 한국의 교회들이 대파겐세일을 벌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목사들이 교회 관리와 학교 수업을 가르치느라고 바빠가지고 핵심적인 기도와 경건, 말씀 창념에 집중하지 못하더라. 진정한 이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보다는 이 목회자들이 이 학교를 뭐 설립하고 내지는 무슨 기관에 무슨 활동하고 이런 어떤 이 실제적인 것보다 다른 어떤 그 이유로 뛰는 이것이 참그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또세 번째는 한국교회 처음에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은 삶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보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생활들을 볼때 우리 모임은 뭐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려는 되죠. 실제적으로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섬기고 또 우선적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와 같은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이네 가지 영적 고갈과 유혹의 그런 환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건 보시는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구촌의 상황들을 내다볼 때 첫째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졌다. 이것이 아주 이런 세속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참이 마지막 때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와 같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점점 더 과거보다 심해져 가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과거보다 경시하는 이 공경하는 그리고 권위를 이렇게 알고 거기에 복종할 줄도 알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그 풍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 파벌이 많고 교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목회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 참 목회자 일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이 조심을 해야 할지 조금만 소홀하면 팔리고 마는 그런데 그 채이고 마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이 목자들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일에 참 전심전력으로 성령 안에서 영성의 그런 무장이 된 상태에서 소홀히하지 않도록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세 번째로 얘기한다면 지구촌의 그 경제와의 돌풍입니다. 물론 계시록 17장 18장이 이 세계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인 것을 우리가 알죠. 여기에 이미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빠른 정보를 통해서 이 상업하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경제 활동에 이 모든 성도들의 그런데 매여가지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서 이 세상 속에 빨려들고 마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간 한계를 넘어서는 변혁과 통제, 가상현실의 시대. 여기 제가 좀 치다가 잘못 쳤는데 IoT인데 LOT로 제가 잘못 쳤습니다.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 또는 AI라고 해서 많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시대다 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다루는 것이나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맞았습니다. 제가 컴퓨터 한 대를 샀는데 그 컴퓨터에 딱 보니까 자판이 하나 늘었어요. 그 자판 하나 늘은 게 뭐냐면 지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스마트폰을 사면은 앞으로는 눈 아니면 이 지문이나 아니면 얼굴 형태나 스캔을 해야만 이제 은행 거래를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면 보안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은행에서 또 받아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안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지문 같은 걸 안 써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까지도 안 쓰고는 있는데 그 안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아무리 이 저 피해서 은행 거래를 하려고 해도 이 쓰도록 하는 그 기능이 더 많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다뤄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이제 4차원의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변화의 그 시대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로봇가 등장하고 사람을 이제 종살이하는 아주 제어하는 그리고 사람에게 번호를 매기고 그것을 전세적으로 통제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될 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성으로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착령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거기에 그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앞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시편 37편이나 또는 73편에 보면 거기에 참 부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자신의 그 초라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잘 되는 것, 악인들이 잘 되고 부강해지고 또 자손도 번창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믿는 사람은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착념했을 때 그 결과가 결국은 주님께 승리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또 충만해야 되는지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디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에 먼저 성령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의 성취와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되어져 있는 그리고 계시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때 주님 안에서 너무도 놀라운 풍성한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동해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고 가끔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환기를 시킬 때. 그럼 그 태평양 바다가 너무 넓고 좋더라고. 근데 그 제 마음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야, 참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인데. 그럴 때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근데 사실은 더 크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화, 이 풍성이 부어주신 이 성령, 풍성이 부어주신 은혜, 그 사랑, 이것은 태평양 바다를 쳐다보고 느끼는 이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제한적으로 받고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작은 가슴으로 안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주시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받는 것, 이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되고 또 주님으로 인한 참 이 분명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여기에 또 이 말이 믿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여기 여러 것에 대해서 대하라 하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 구원해 주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셨고 또 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기록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하는 거죠. 굳세게.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담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기도와 헌신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교회 안에 충만한 영성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영성에 대한 정의를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까? 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계셨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나온 저 처음 첫말에 하나님의 영은 계셨지만 왜 수면에 이게 풀리질 않아요.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물론 1장 자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에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때 돼서 우리 마음에 거하는 영,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아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구나. 율법 가운데에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면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생명이 되니라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soul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의 영혼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어주셨는데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living soul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quickening spirit 이 spirit라는 단어인데 quickening이라고 이렇게 되살려주는 살려주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나타난 사실을 볼 때 아 참 우리의 이 영성은 주님으로 주님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영의 삶을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마지막 시대인가 은혜의 때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참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했고 그리고 그 선자들을 보낼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계시로 끝까지 이 계시의 말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오신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보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 마음 중심에 새겨져서 떠날 날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적 사람이 되었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노란 부분만 제가 읽겠는데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의 죄를 더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그 중심의 이 심판은 영에 거하느냐 영에 거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7장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저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여기에 그의 영으로 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맨 우측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는 그러하거니와
이제 주님이 오신 뒤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필수, 필연, 우리는 필시, 우리는 그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죄지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심판하세요. 육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영에 거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고린도 15장 50절에 혈과 육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일꾼이 영성 있는 영적 사람이 아니고 일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지식으로 일한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허위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분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밑에 줄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노란 것만 있겠습니다. 노란 것처럼 우리를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에 거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사람, 영의 백성, 영의 길을 쫓도록 하는 여하 같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성의 진단은 첫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물어봤을 때 아니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거듭난 걸 알게? 근데 거듭나 보면 알잖아요. 거듭나 보면 또 질문이 이렇게 서로 대화해 보면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지 정말 은혜로 성취해 주신 그 성취가 정말 같은지 이게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오늘날 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 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또 박앤세이라는 그런 교회처럼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진단하면 물론 그럴 수는 모임마다 다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 성령의 인을 치웠는지 얼마나 분명한지 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이렇게 보증되어 있는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말씀으로 언약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누가 이것을 보증합니까? 성령에는 보증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확실하고 확신 있게 보증을 해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의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아담의 것이죠. 그러나 스피릿, 그 영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그 더 그
가운데 그 싸게 안에 더 중심에 더 깊은 곳에 그것은 하나님만이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세례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셔서 이제 대제사장이 왜 이렇게 패를 쓸 때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성결하다. 우리의 그 중심의 영이 그렇게 성결하게 그와 같은 이 보증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동행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임 안에 성도들에게 영적 진단으로 이와 같이 좀 분별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참 영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신이 있습니다. 또 무당은 자기의 영이 있습니다. 진짜 무당은 영이 있어요. 자기의. 그래서 점을 치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무당을 찾아가서 한 것을 볼 때 그들도 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참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면서 이 참 영성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성결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아래 여러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만은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신 분들이. 여기에는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또 각 선지자들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에 그 세례 요한과 또 주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스데반의 그 집사로 사도행전 6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과 지혜와 총명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충만이 이 영성이 결국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저자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영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영성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행위에 의해서 측정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주님도 아시고 또 믿음 안에 이것을 알게 하세요. 부단한 여하튼 고난과 또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형제님들을 생각할 때 또 장로 또 여러 일꾼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영성이란 하나님의 경외와 섬김의 삶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능력이라 그랬어.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얼마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말씨는 달라졌는지 우리의 행위는 달라졌는지 또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과 또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닮았는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되살려주는 이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야 맞죠. 얼마나 닮아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성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적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영적 삶, 우리의 삶 전체에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 흙에 떨어지면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떨어지는 그런 이 토양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정말 재리와 자기 염려로 지금 막혀 있는지, 하나님 형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서로 기도하고 너무 이런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영성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말씀 성경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이 신령한 상태는 그냥 한번 이루면 그게 성취가 딱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부단한 말씀의 묵상, 그리고 기도로, 또 거기에 따른 순종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 훈련이 됐고 나는 이제 이 정도까지 참 나타내 주었으니까 그만이지, 선 줄 알면 넘어질 줄 알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 사단이 유혹하고 언제 발을 넘어뜨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면에서 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영적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아나니아가 등장하죠. 근데 참 그 말씀이 참 이렇게 강하게 좀 들려요. 신약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찾아간 그런 분이 없잖아요. 아나니아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었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저는 내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이루었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또 스데반과 누가, 바나바, 디도, 여러 이런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끝에 이 두기고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참 사도 바울의 그 심부름의 역할을 참 잘한 사람이 두기고더라고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 교회에 가서 무엇을 전달하고 또 그 동역하는 가운데서 어려운 일에 동참하고 참 영성 있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일에 동역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힘썼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좀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이 멘붕 상태에 이르러요. 그런 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풍성한 성령 가운데 서 있는 영성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일꾼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을 오늘 생각하시고 오늘 이 사역자, 목회자의 그 영성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